자, 여기는 동탄의 바즈라는 선술집입니다. 아, 또 이거 술이 어우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와인부터. 저희는 이쪽 자리 사전에 미리 촬영 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네. 여기서 네. 먹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안으로 일단 들어왔고요. 오늘은 이제 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쪽 지역에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가장 가까운 친한 형님이랑 한잔하면서 근데 한 분만이 끝이 아니라 여기 양쪽 자리 두 분이 도우실 거예요. 오늘 총 네 명이서 한번 방송을 한번 좀 맛있게 술 한잔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먼저 자, 가장 사랑하는 우리 형님, 동탄에 계시는 우리 참피디 형님. 네, 좀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가 이거 그 우리 와이프가 저 인스타를 보다 찾았는데 기가 막힌 메뉴가 하나 눈에 딱 띄더라고요. 뭐예요? 저도 돼지고기 육회 한번 드셔보지 않았나요? 아, 저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돼지고기 육회. 자, 그리고 오늘은 생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접 해드릴까요? 아니, 근데 생닭집 분위기가 왜 이런 거예요? 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닭회. 여기 사실 이제 일본에서는 오사카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촌닭집 가지 않으나. 토종닭집 가서 바로 이렇게 먹는 거 아니면? 네, 먹는 거 아니면 찾기 힘든데 여기 그 메뉴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동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동탄에 이렇게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서. 아, 제가 동탄 지방령인데 몰랐는데 잡사님한테 추천을 받네요. 자, 오늘 한번 일단은 닭 육회에다가 기가 막히게 또 한 잔 형님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기 안주가 웬만한 게 지금 다 품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말이고 해가지고 장사 잘 되나 보다. 네.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소주를 안 팔아요. 아, 참 그게 좀 아쉬워요. 닭 육회는 소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소주를 안 팔아서 일단 일품질로. 아, 일품질로. 일품질로 일단 주문을 했고. 아무래도 여기가 약간 퓨전 음식점이다 보니까 회도 하고 뭐 일식도 하고 막 이런 데다 보니까 약간 소주보다는 사케나 뭐 와인도 파는 것 같고 네. 이것저것 파는 것 같습니다. 어? 왔다! 아, 우리 과장님! 왔어! 과장님 자리 어디입니까? 저 안에 과장님. 받아버리시죠? 아, 그러죠. 아니, 나가니까 자꾸 과장님으로 들어가. 안녕하십니까. 녹진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녹진이 아니야. 아, 사장님들. 아,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많이들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이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칸까지 다녀오신 칸 다음에 바로 루트가 여기 잡사님. 칸 다음에 여기 직접 온 거예요. 아우. 지금 뭐 술 뭐 드실래요? 저는 형님 좀 촌스러워가지고 소주를 한 잔. 아쉽게 여기가 소주를 판매하네요. 아, 여기가 형님? 그럼 추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일품질로. 아, 오, 일품질로. 소주보다 센 건가요? 네, 이게 할리우드스타 오셨는데 뭐 일품질로 먹어야죠. 맞췄습니다. 자, 이제 25% 일품질로. 여기 지금 아직 안주가 뭔지 이제 모르시니까. 아, 보시겠어요? 혹시 생물을 조금 드시나요? 생과 좀 완전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만족하시나요? 제가 제일 아닐까? 좋아하는 게 회, 네. 갓강류 막 이런 거예요. 육회. 아, 그러면 뭐 걱정 없습니다. 네. 걱정 없습니다. 홍어만 아니면 돼요. 아, 홍어 아니에요. 아니, 홍어만 아니면 돼요. 그럼 뭐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네, 좋습니다. 아, 근데 홍어를 못 드세요? 아, 아쉽게도 도전을 몇 번 해봤는데 홍기꾼 형님, 잡사 형님 영상 보고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 두 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잡사랑 딱 2년만 지내면 네. 저처럼 돼요. 홍어를 사랑하게 돼요. 또 잡사 형님 베스트 1등 영상 하면은 돼지고기 생육회. 아, 나 그런 거 생으로 먹는 게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자, 그래, 워낙 그래. 형님들이 아유, 말소리씩 하고 형님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잘 보고 계시니까 네. 뭐 대배우니까 참여할 수 있죠. 저도 일단 입가심으로 네, 맥주를 네. 시켰는데 맥주를 드시면 네, 맥주 한잔 시키면... 드세요. 아, 예. 저도 맥주 한잔 이따 먹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우리 드디어 사사사를 한번 해볼게요. 알죠. 근데 사사 사사사에서 사사로 바뀌었어요. 사사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들 사사 사사 사사
자, 아, 이겁니다. 어? 뭐예요, 형님? 이게 닭 육회입니다. 닭회. 와, 전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제주도, 전라도에서 먹는데 이걸 미쳤다. 지금 동탄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이게 선도 좋은 닭으로 해가지고. 네. 어,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야, 여기저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끌려가서 들어봤는데, 아, 이건 또 좀 맛을 봐야 되겠구만요. 어, 진짜 맛있겠다.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네. 저 그래서 찐 리액션 나올 수 있어요. 저 술부터 빨리 떠요. 네. 저거 아~ 저거 저 진짜 찐 리액션 나옵니다. 이게 뭐 지금 뿌려진 소스가 간이 강하지 않고 해가지고 네. 은은한데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죠? 입에 안 맞아? 어, 입에 안 맞아? 안 맞는다고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처음 먹거든요. 40년 살면서 처음 먹는데 찐 리액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리액션입니다. 탱글탱글한 육회 먹는 맛. 맛있습니까? 예, 맛있죠. 비빔밥 있습니까?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 제가 닭 생닭을 이렇게 또 먹으면 사람들이 되게 또 비리지 않냐라고 하는데 비린 맛이 없어요 이게. 입맛을 당기는 향이 있네요. 무슨 향이지? 바베큐 향인가? 와. 오늘 와 보니까. 한 11시부터 이제 기억을 잃으시겠어. 형님, 형님. 어? 두 개만 더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오, 절구시는. 이거 맛있다. 아. 제가 오늘 회 끼려거든요. 자. 진짜 맛있네요. 우리 저는. 우리 형도 한번 말아보세요. 같이 프라면으로. 자. 비린내 하나도 안 난다, 형님. 닭향이 하나도 안 난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먹어 야, 아무것도 안 찍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찍어도 은은하게 간이 이거랑 같이 살짝 돼 있어가지고 참나물이네요. 네, 네. 참나물이랑 이렇게 해서 싹. 아, 아따 재밌다. 재밌을 것 같아. 오! 야, 이거는 냄새가 날 수가 없어. 네. 일단 초절인 느낌이 약간 고등어 초회처럼 이렇게 네. 산미를 싹 올려가지고 부드러우면서 은은하게 이제 참나물이랑 씹히면서 약간 피클이랑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라 되게 산뜻해가지고 독주랑 되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이거는 화이트 와인이나 그 레드 와인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설명충이라. 아니요, 아니요. 아, 저 괜찮습니다. 아우, 또. 왜 맛이, 이거는 새로운 약간 그거 같은데요? 해석이 새롭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닭 생닭, 육회나 꽁충 같은 거 많이 먹어봤는데 보통은 이 마늘에 같이 좀 절여지거나 아니면 전라도는 그 고추장 같은 거를 싹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돼주는데 또 이런 느낌도 처음이네요. 은은한 살짝 간장 베이스 느낌에.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자,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와, 뭐야? 참치랑 그 대파를 다져가지고 이렇게 김에 싸먹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와사비 살짝 넣어서 같이 드시면 되세요. 아, 맛있겠네. 타다키야? 이게 그 무슨 마끼였던 것 같은데? 오. 여기 카라멜 있으면 그럼 마끼야또예요? 미안합니다. 우리도 연령대를 좀 낮춰야 돼요. 30대 낮춰야지. 너무 올라가고만 좀 있어. 조금 영한 그 네. 누구나 없나 어디? 네. 혹시나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우리 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또 유부남 분들께 제발 연락주세요. 연락 제가 막내예요. 네. 참참참 서서 서서 서 자. 아, 또 형님 채널 오니까 고개가 이렇게 흔들리네. 아, 와우. 근데 이게 형님 딱 뭐지? 아우님 먼저. 자. 항상 형님이 저렇게 저 이제 아우라고 이제 챙겨주셨고 해갖고. 이건 내 거지? 네, 예, 아우 당연하죠. 당연. 자, 형님 똑같은 재료도 스테이크가 있고 삼겹살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급진적이네. 그리고 후추하고 연연한 허브 향이 네. 좋아. 비린내가 1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 요리 같아요. 제가 또 회 킬러거든요. 대만족, 대만족. 만족입니까? 네, 대만족. 아, 이거 지금 리뷰. 야, 야, 드세요, 아, 드세요. 아, 일단 먹고 봐야죠. 아, 먹고, 네. 먹고. 네. 와사비. 아, 그냥? 맛있어? 맛있어. 이거 나 찍어줄게. 형, 그냥 형님, 이유가 필요 없어. 그냥 맛있는. 아, 진짜? 일단은, 사장님께서 김에. 김에 이렇게 싸서 그냥 한번, 일단 먼저 밥 말고, 요거만 한번 김에 먼저. 참치만 딱 해서. 솔직히 김밥은 치트키죠, 형님. 그냥 뭘 해도 이게 너무 맛있다. 야. 잠시만, 손 한번 보여주자. 야, 딱 맛있는 맛이잖아, 형님. 부드럽고 은은한 느낌. 막 이제 사실 참치를 우리가 먹을 때 참치 씹는 재미? 사실 요건 사실 이제 좀 다진 거니까 빠지긴 했는데 아, 좀 부드럽고 좀 간이 좀 좋아가지고 김에 해가지고 같이 먹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닭가슴살에 이렇게 하는 좀 못 미친다. 맛은 좋지만 닭가슴살 이렇게 살짝 못 미친다 뭐 그런 저는 개인적인 평이에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향이야. 김을 딱 넣고 참치를 딱 올려서 와사비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됩니까? 네. 맛있다. 호불호가 딱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네. 그런 맛이에요. 그냥 딱 맛있는 음식 먹는 딱 느낌. 이게 여기는 보니까 향신료를 좀 많이 쓰고 본연의 맛보다는 정말 이 적당한 산미하고 약간 맛을 좀 잘 살리는 그러니까 요리집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본연의 맛을 즐기는 집이라기보다는 약간 레스토랑 식으로. 네, 레스토랑 요리집. 저희 젓가락 없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이 집은 젓가락과 소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만의 스타일의 이 초 되게 식초를 잘 쓰는 집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향신료와 부재료들로 음식을 약간 표현하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형님들 방송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실상은 괜찮아요. 네. 아, 그럼?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형님들이 즐거우시다면서는. 아, 우리 막내 네. 즐겁지. 네. 40살에 어디 가서 막내하겠어. 절대로 우리 또 사장님들이 그 아우님 보고 뭐 말이 많다, 뭐 한다, 절대 욕하지 않아. 왜냐면, 잘라낼 거거든요. 아, 이거 안 나가는구나. 근데 원래 이 잡사방송은 먹는 게 팔이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잡사가 힘들어해. 말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이거 편집비 많이 나오는데. 사장님 답답할 거야. 아니 저 아니 말을 안 했어. 좋은 자리고 말을 알겠는데 형님. 언제 먹는 거야 하면서 저는 술 안 시키고 지금 말 말하고 있어 지금. 저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아니 근데 얘 이제 먹으라고 냅두고 얘기하자. 오늘이 왜 모였냐면 제가 오늘 이제 학교 다녀요 토요일마다. 일단은 잡사가 지금 당황했는데 얘는 빨리 술을 시켜야 되거든. 아니 지금 술을 먹어. 정상의 맛 아니잖아 지금. 술을 좀 먹자고. 내가 하나 가져올게. 왜? 아 내가 알아서 가져올게. 보세요. 오? 저 세상 싸움 그놈 아니에요? 오 좋아. 우리 좀 안고 준비. 자.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 아 저희 또 초대 손님이 또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자. 동탄 최고령 유튜버 빨래왕. 자,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하세요.
아유. 이소식한.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게 그 한 몸이 드디어 만났네. 아. 이게 동탄 유튜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동탄 분들 여기가 다 동탄 지나다니면 이 과장님, 네. 우리 잡사님, 저 그리고 우리 세탁설님 형님 그 모르시는 분이 아 내가 좀 진행하는 거야. 진행병이 있어요. 개 진행병이 있어요. 오늘 방송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방송인지 뭔지 그냥 수다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동탄은 아니고 이제 처갓집 이쪽이어가지고 아 그러면 여기야. 아 그렇죠. 네. 아무튼 아 이제 동탄. 동탄에 이제 또 우리 아재들 해가지고 또 모인 자리에 오늘 사실 이제 또 항상 영상으로 뵙다가 오늘 처음 뵈요. 혹시 근데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은 또 네. 계실 테니까 혹시 간단히 좀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유튜브에서 설림 세탁 관련 콘텐츠를 올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세탁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야? 네, 시그니처. 예. 아 그래요? 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자. 형님 근데 세탁으로 형님 지금 몇 만이세요 구독자? 64만. 와 네. 세탁으로? 세탁으로 64만 소소하게 아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에 경쟁자 있습니까? 없죠. 원탑이지. 와 원탑이네. 네. 와 네. 이 키워드로는 보통 그래서 빨래, 세탁, 뭐 세탁기, 건조기 그냥 치면은 그냥 내가 1등이야. 이야 네. 대박이다. 제가 그러면은 그 채널명을 세탁 PD로 바꾸면은 네. 안 되지. 난 여기 제 나와 바리에서는 아무리 세탁 PD 붙여도 그건 안 돼. 야, 그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나이가 그 공교롭게도 제일 막내 40살입니다. 40이죠? 그다음에 41, 43, 45세. 와! 여기 45이세요? 45. 그렇게 전혀 안 보이시는데. 혹시 얼굴도 다리고 오신 건 아니죠? 에이, 정신 연령이다. 썰 그만 풀고 맥주 네. 한잔 드시죠. 예. 자, 한잔 또. 다들 건강하게 유튜브 하자고요. 자, 아빠 4명도 아빠 또 화이팅 하시고. 저기 화면 보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자, 사사! 사사! 자 그리고 요거 안주 요거 혹시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아 저는 이렇게 사실 이런 고급 안주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네. 닭회예요. 닭회. 회. 아 회. 닭 가슴살 닭, 회. 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아 이거 드셔보세요. 안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아니 사실 제가 간이 안 좋아서 괜찮은지 또. 아 예. 아니, 예. 나중에 이게 세탁하시면 되죠. 아, 간 세탁.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좀 지역적으로만 지금 이제 거의 즐기고 있는 아~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일본 지역에서는 좀 많이 먹는 아~ 네, 그런 좀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근데 요때 동탄이 닭의 본고장이라서 이게 회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야? 그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사실 동탄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아, 신기해서 한번 좀 찾아가지고 그러면 살면서 45살 동안 한 번도 안 먹어? 한 번도 안 먹어? 냉정평가 가능하시죠? 아, 신기해. 아, 저도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처음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동탄에서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를 난 여기서 15년째 살고 있거든요. 와 여기 논밭일 때부터 계셨어요? 네, 처음 알아요. 여기 이제 처음 이제 여기 서울까지 네. 그때부터 이제 와가지고 와 형님 그 냉정평가 부탁드립니다. 매력있어. 네. 자 이것도 형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비린내 하나도 안 나. 뭐야? 누가? 이렇게 뭐야? 보통 우리가 닭가슴살 하면은 즐기고 헬스하시는 분들이 이제 먹는 그런 거로만 가슴살이에요? 네. 심지어? 네. 대박이다. 아니죠. 확실히 유튜브 하는 형님들이랑 리액션들이 아니야. 어? 뭐야? 아 썸네일 나와야지. 뭐야? 뭐야? 사진 입을 벌려야 돼. 뭐야? 아니 근데 진짜 부드럽고 난 뭐 가슴살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 뭐 어디 다리살이나 진짜 부드럽고 소고기 먹는 거 같아. 진짜 부드럽다. 소로 따지면 약간 안심 같죠? 샤크그리안 같은 그런 느낌. 비린 맛이 전혀 없고 와 닭에서 이런 맛이 나시네. 비린 맛 1도 없습니다. 신기하다. 이것도 아유 또 찾은 안주가 이것도 맛있으신다니까 아유 좀 너무 다행이네요. 다음 안주 뭡니까 언니? 다음 안주다. 아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그 사실 인스타에서 저 정보를 찾다가
이게 또 저기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라고. 아. 이게 생면, 여기서 직접 이거 생면을 해가지고 면을 만든 파스타인데. 와.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되게 좀 좋다고 리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맛있게. 그것도 한번 좀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면이면 또 있어요, 형님. 또 한입, 또 한입. 그것도, 그것도. 이건 함정살을 그 오렌지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샐러드처럼 드시는 건데, 이제 소스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함정살. 기가 막히네. 여기는 사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희는 이제 그 애기 아빠들, 아저씨들,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인데, 저희보다는 조금 MZ세대 약간 좀 썸 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찾기가 괜찮아요. 아니, 근데 저희 MZ예요? 형님. 우리. 그러니까 저 즐기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우리가 MZ 하면 왠지 그 황해에서, 황해에서 김유석 씨가 이거 갖고 왔나? MZ?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 그 마징가제트 봤잖아요. 네. MZ. 마징가제트 세대. 아. 잠깐 지금 이 대화가 맞은가 지금? 혹시 맞으세요 지금? 이 방송이 그냥 맞던지는 거야? 제 막내로서. 왜냐면 제 방송 아니니까 더 맞던지는 거네. 아, 제가 원래 한번 던져볼까요? 음주하고 안주 리뷰인데 오늘 모르겠어요. 그냥 아저씨도 수다방송. 보통 잡사방송은 14분이면은 10분을 먹기만 하거든요. 네. 4분 말하고. 네. 이제 이거 거꾸로 됐어요. 형님, 이거 첫님 한번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럼? 찍어주세요. 네. 누구? 잡사형, 제가 먹는 걸로. 아, 왜냐면 형님 방송이 워낙 먹는 거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워낙 이렇게 쭉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이 과장님 한번. 우리 칸 배우께서. 단독 샷 갑니다. 제가 파스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심이 있었구만. 김나는 거 보십시오. 뜨거워요. 이걸 또 면치기를 하네. 혹시 잡채 드시나요? 야, 많이 늘었다. 참, 방송 나가서 많이 배워왔네. 많이 늘었어요. 손님 파스타 소스가 더 맛있어요. 아우. 어, 잠깐만 이거 그렇게 돌리고 드시면 어떡해요. 맛있나보다. 한 입만 먹어보세요. 한 입만? 어. 뒷먹방. 유튜브 최초 뒷먹방입니다. 자, 드세요. 야, 잘 드시네. 먹자마자 치즈풍미가 요거도 맛이. 아우, 지금 여기 좀 잡자마자 파마산 향이랑 치즈 향이 싹 올라와요. 그렇죠? 자자. 파스타를 싹 먹고 나서 치즈 향이 확 올라오는데 풍미가 기가 막힙니다. 파스타 맛집이에요. 기분 안 좋죠? 입에 넣자마자 치즈 향이 싹 나면서 생면 식감이 탄탄함이 너무 좋아요. 씹힐 맛이 딱 좋고 그 뒤에 나오는 향이 딱 너무 좋네 진짜.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막내 뭐 하는 것이요? 야, 형들 좀 맛보겠지. 나는. 아, 잠깐만요. 아, 이 과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드세요, 드세요. 형님. 아니, 아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또 남은 거 지금 형님 세탁하는 거 하시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설거지 세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사탕도 뜨고요. 양. 오! 와, 이거 어쩌고. 일단 형님 요거 마무리하고. 나 이거 설거지 하고. 네, 형님은. 네. 그 우리 이 과장님이 설거지하고 설거지입니다. 없던 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참, 오케이. 못 땄어. 나폴리네. 아, 나폴리. 이거 나폴리네, 나폴리. 아, 혹시 경찰이세요? 아, 나폴리라고. 아, 아니. 이건 아빠들은 이제 아들 아빠들은 다 알 거야. 형, 그만해. 아, 나폴리. 그렇습니다. 예, 다 먹어줘야지. 아, 네. 요거 진짜 맛있다. 진짜 진한 향이. 저는 사실 요거는 살짝 제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 저도 맛 좀 볼게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형님 지금 접시 함께 하는 거야, 지금? 어? 자. 맛있네. 자, 여러분들, 꽁트는 꽁트고, 우리 또 이거. 장난이 장난. 뭐 장난친 거예요, 아니, 이거? 말씀하려고 먹었는데. 네. 이거 미리 짠 겁니다, 지금. 이거 좀 방송 욕심을 위해서 꽁트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뭐, 아, 얄밉다 그런 댓글을 쓰지 마시고. 요거 뭔지 몰라요. 아까 잡사님이 완전 여기서 제일 잘하는 거 달라고 하셔서 나온 거잖아요.
요거 이름 한번 아까 만든 거라고 이거 사천 양만두. 아 만두 양으로 양. 만든 만두라고? 네 양고기 요 위에는 이제 그 고수 아~ 그리고 이제 밑에는 마라 소스가 이제 딱 있고 이게 양고기로 해가지고 만든 만두인데 네 개인 거 보니까 이거는 제가 먹을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네. 아, 이거 맥주 맛있다. 만두 커. 될 것 같은데. 제가 고기 누린 맛이 되게 약해요. 양고기가 좀 숯양? 좀 배우수가 오래된 거는 누린맛이 나요. 근데 딱 그 누린맛 나기 전에 딱 특유의 그 향이 살짝 날라가면서 딱 없어지는 되게 딱 기분 좋게 먹다가 싹 내려가는 그 양고기 향이 살짝 나면서 그리고 이제 마라 그 매콤한 맛이 살짝 올라가고 뒤에 오. 야 필랑이 그때 좀 부드럽고 별미입니다. 영광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오! 오! 한번 먹어. 오 형님 잠깐 여기 육즙 나와. 육즙. 아, 아, 이걸 보여요 카메라. 아, 이야. 보시나요? 나 지금 육즙이 살짝 빠져갖고 와 육즙 같이 먹기도 맛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와 맛있다. 양이 누린 게 안 나. 이게 살짝 이 몽골 대초원의 그 향이. 이 풀 속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이 마라가 딱 잡아줘. 당황했죠? 딱 펀치를 빵 날리는 거야. 딱 튀어오르는 이 초원에서 튀어오르는 순간 펀치를 강하게 날리면서 잡아주는 거야. 와, 진짜 딱 정확히 제가 느꼈던 만두를 해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야. 와 대박. 그거야. 네. 와 그럼 이거 한잔 합니다. 다음 만주에 또 한번 사사 마라가 사사 후광하네. 아 근데 우리 형님 김밥도 드세요. 아 이거 먹어도 되나요? 네 드셔보시면 돼요. 또 이게 디테일이 있는 건데 이게 또 함부로 먹으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먹어도 돼요. 어려워. 일단 원래 이제 먹방이 하나씩 소개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막 먹으면 소통이거든요. 이런 소개하는 거예요? 네 소개는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근데 오늘 좀 꼬여서 소통만 많이 얘기는 했는데 괜찮습니다. 맛있나요? 저 왜 먹고? 그 약간 타다키 약간 그런 거. 원래는 이렇게 김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와사비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딱 넣고 어제 본 게 닭똥집을 얹어서 먹더라고요 형님. 아우 먹어봐.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겠더라.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 낫죠? 맞다. 아까보다 낫죠? 아까 이렇게만 먹을 때 잘 몰랐는데 그죠? 맛있다. 와사비 맛있어 나요. 더 맛있구만. 와사비가 많이 넣어야 돼. 이 컨셉이 완전 한중에 막 다 섞여 있네. 그러니까 일본 베이스랑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이탈리안이 좀 합쳐진 느낌? 중국도 있긴 있는데 그냥 여기는 약간 네. 퓨전 다이닝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나는 여기 오래, 여기 앞에 이런 음식을 하는 데라고는 생각해가지고 저도 네. 처음 알았어요. 보통 잡사님 얼굴 우리 잡사님이 당 육회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네네. 뭔가 이렇게 시골에 노포에 약간 토종 땅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시키면은 바로 갑자기 잡아. 이모가 바로 잡아서 할 것 같은데 꺾어가지고 이런 테이블 말고 평상 같은 데서 먹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맞아. 그럴 것 같은데 잡사님이 딱 근데 여기 되게 고급스럽다. 나는 동탄 15년 맨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몰랐어 이런 몰랐어, 거 파는지. 맞아, 맞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아 진짜? 저희 와이프가 인스타에 찾은 거니까. 아, 역시 제일. 그러면 여기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거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잡사님이 특별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시켜 먹으시는 거예요? 전혀 전혀. 네. 기본이. 저도 이 메뉴가 여기 팔길래. 파는 거예요 이게? 특별 오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항정살을 그 오렌지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샐러드처럼 드시는 건데 근데 소스랑 같이 드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항정살. 야. 오케이. 기가 막혀. 한번 드셔보세요. 항정살에 토마토 같아요. 와, 특이하다.
참나물이랑 잡사님은 먹고 다 맛있다고 하니까 먹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잠깐만 있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하나만 따고. 저 모기가. 모기가.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돼. 하나만 따고. 고기 부드럽고 산미가 살짝 나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 저는 잡살이 오래 봐서 아는데 분명히 여기 지금 뿌려져 있는 게 이게 파스타치오나 막 이런 그 약간 견과류 그 견과류가 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고기랑은 좀 견과류 싫어하는데 여기 어우이 조합이 좀 생소하신 거지. 향기는 되게 고소해요. 여기 형님한번 먹어보세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살짝 근데 돼지고기 고소한 되게 고소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고소한 향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더라고. 지금도 나. 근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있는 풋대기 요거는 뭐예요? 저 참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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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나물. 제 지분이 33% 들어있어요. 제가 참참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나물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소스가 엄청 맛있는데 고기 너무 좋은데? 오. 이게 그 함정살이 송곳니가 이게 고기에 딱 박히는 그 맛. 오, 표현 뭐야? 그 맛. 형님 혹시 그 저거 오셨어요? 에스트로겐 좀 요즘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몸에서 약간 여성 호르몬 좀 막 네, 멘트가 네. 기분 좋게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네네. 아 근데 항정살이 이렇게 조직감이 송곳니 막 바꾸면서 아삭하면서 그 느낌. 그런데 여기에 약간 상큼한 소스가 치고 올라오면서 개운하게 잡아주면서 참나물이 싹 입 안에 향기가 돌면서 마무리. 형님 먹방 하셔야 되겠네. 아니 근데 세탁은 어떻게 표현해요? 세탁은 그냥 세탁은 깨끗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향기가 너무 좋아요. 표현이 한계가 있잖아. 깔끔해요. 형님 먹어라. 그래 먹어라. 아 예 예 먹어라. 알겠습니다. 저는 주점 먹겠습니다. 아 세 점 드세요. 제가 사실 진짜 일반인의 집회예요. 제가 맛없다고 하면은 다 맛없다고 해요. 인정하겠습니다. 맛있는 집이. 아 맛집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깔 수가 없어. 고기는 기본 평타 이상 무조건 해요.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제가 말하는 제 개인적인 기억이니까. 저는 이제 쌈싸 먹을 때 고기 막 익혀갖고 된장 이런 거 마늘 해가지고 넣어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기억은 전 조금 제 스타일 아니다. 저 먹어볼게요. 네. 저는 고기로는 형님 여기를 깔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맛있어. 이거는 유자 샐러드야. 근데 형님 비린내 안 나면 또 과하지도 않지. 참나물 유자 샐러드 견과류가 많이 들어간 참나물 유자 샐러드에 그냥 이 맛있는 항정살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항정살이 메인 같지가 않네요. 샐러드 라인. 약간 그냥 이거는 그 약간 그 와 이게 우리나라 소주 안주 이런 거보다는 약간 와인 와인 맞지? 그런 와인들. 와인. 와인은. 레드와인이랑 먹었을 때는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 형님, 레드와인이랑 먹고 싶어도 이런 안주 못 시켜먹어요, 사람들이. 진짜? 아니, 왜 이렇게 맛있는 안주 어딨어요? 진짜 맛있긴 하다. 이렇게 맛있어. 치즈나.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이게 제일 좋아. 박사님은 이게 제일 맛있어. 형님, 저도 최애는 아, 이거였어요. 김잔 좀 뺄게요. 우리는 생으로 통하지. 김잔 좀. 참기름이 고소한 이걸 맞추는 거야. 여기 하나 더. 형님도 이거 하나 더. 형님 하나 들어. 네, 자. 형님 이거 양파랑 한번 들어. 양파랑 안 먹었어. 양파랑 한 번. 양파랑 한번. 맛있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이거 잘. 아, 오늘 이거다. 오늘의 메인 이거다. 저는. 다음에 오면 저거랑 여기 와서 화이트 와인 같은 거 아~ 와이프랑 와서 먹고 싶네요. 딱 진짜 저도 이게
좀 이제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그때 딱 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우리 와이프 이런 데 한 번도 못 데려가 봤다. 아, 진짜 생각난다. 분위기 한번 또 내시러 오셔야겠다. 형님 이제 능력 있으시잖아. 생각난다 진짜. 아니 모든 유부남들이 뭔가 와이프한테 서운한 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이거 저자 형님 우리 없는데? 우리 없는데? 없어요. 아,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오늘 함께하지 못해 서운해요. 그렇지. 저는 그만이죠. 그만이죠. 서운한 게. 진짜. 작사 형님이 한 가지 만드셔가지고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하고 유부남들 오늘 깔끔하게 화이팅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작사님. 작사님 마무리 진행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걸 건배사로 끝내자고요. 작사 형님이 한잔 하실 분 생기니까. 오케이. 일단은 그 술이 지금 없으니까 네네 그 내가 알고 그냥 마무리 자, 자 여러분들 2차 가자 우리 네. 2차 가서 하자 자 여러분들 이제 동탄에 정말 그 이 생소한 안주 이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아 원래 혼자 와서 촬영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형님 말고 9까지 해가지고 같이 오게 됐는데 이게 아, 너무... 잡사 형님이 부른 게 아니라 제가 오겠다고 야 형! 형 촬영에 내가 도움이 1이라도 된다고 내가 도와줄게 해서 온 겁니다. 잡사 형님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맞지. 야, 아무튼 근데 이제 자리가 딱 커졌는데 와, 진짜 오늘 너무 즐겁게 수다도 떨고 너무나도 유쾌하고 재밌게 잘 먹는 자리가 된 것 같네요. 앞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처갓집 이쪽이 좀 어떤 저 지역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혼자라면서 올라올 때마다 연락 네, 주시고 다양하게 또 자주 또 만나고 뵙고 이렇게 좀 자주 또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그 우리 사장님들 중에 네. 세탁 쪽 관심 있는 분 많잖아. 아 그렇죠. 형님 채널 유일하거든. 네. 세탁설 형님. 전국 1등. 세계 1등. 그리고 우리 그 진짜 중소기업 대단한 관련. 중소기업 관련.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콘텐츠 하시는 우리 이과장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가성비 좋은 안주부터 해가지고 야, 뭐 다. 나는 상관없어. 안 없지 마. 알았어. 자 보자 이제. 네, 오늘 좀 너무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좋았고 저희는 또 여기가 끝이 아니라 맞아요 2차로 또 가야죠. 아재들이 2차에서 끝나면 아재 아니야. 아, 4차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우리 또 사랑하는 사람들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맛있는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녕. 감사합니다.